1번, 다음 중 SSD 수신기가 DSB 수신기와 다른 점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자, 그래서 자, 이 DSB는 더블 사이드 밴드라면은 SSB는 요 싱글 사이드 밴드지. 자, 1번 동기식 건파 방식에서 SSB 수신기가 DSB보다 주파수 및 위상 오차에 더 취약하다. 요 반송파가 없죠. 이렇게 얘는 동기 건파만 가능한 거야. 1번은 맞았어요. 2번,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피치 클라리파이어가, 그래서 이 동기 건파를 하다 보면은, 요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스피치 클라리파이어라 그러죠. 맞아요. 3번, 국부발진기가 사용된다. 국부발진기는 DSB도 쓰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DSB 수신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주잖아. 이게 로컬 오실레이터잖아. 이게 RF 증폭기. 이게 믹서. 이게 중간 주파 증폭기. 이게 포락선 건파기. 이게 저주파 증폭기. 그러니까 로컬 오실레이터는 DSB에도 있다 없다? 있다. 3번이 틀렸죠. 통과 대역폭이 좁은 필터를 사용한다. 그렇지? 요거만 요렇게 통과시켜 줄수 있는. 22번. 2번. 자, 다음 중 FM 송신기에 사용되는 IDCL의 기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여러분들이 FM은 델타F를 규정치 이내로 유지하는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인스테니어스 데비에이션 컨트롤 회로라 그러죠. 응? 이거를 IDCL로라 그러는 거야. IDCL로. 그래서 인스테니어스 데비에이션 컨트롤. 그래서 이제 순시 편의 제어 예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IDC 예로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3번. 다음 그림은 입력 신호에서 주파수와 위상을 추출하는 위상 동기 루프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자. PLL이죠. 여기는 위상 검출기 또는 위상 비교기. 자, 그래서 위상차 요거를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LPF지? LPF. LPF. 자, 요 LPF가 다시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로 나온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이게 PLL이라 그랬지? 요거를 이제 페이스 락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위상차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위상차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 이제 페이즈가
베이지 루프가 락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 이게 제로가 되는 게 뭐라고? 정답은 1번이 답이다. 4번 다음 변조 신호 스펙트럼 중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SSB 방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은 반송파 들어가고 상측파 들어가고 하측파 들어가고, 그렇지? 2번은 반송파 들어가고 상측파만 들어가고, 3번은 반송파는 안 들어가고 양측파만 이렇게 들어가나, 4번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 전력에서 신호 전력이 차지하는 비거든. 신호는 어디에만 있어? 여기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 요게 전체인데 얘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전력에는 여러분들이 반송파 전력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반송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효율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안 좋고,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좋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약으로 J3E, 이거를 H3E, 이거를 A3E 이렇게 얘기하나?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는 DSB인데 캐리어를 억압했다. DSB SC다. 이렇게 얘기하지. 5번 64K BPS 이진 PCM 신호를 IS, Enter Symbol, ISI, ISI. 이게 Enter Symbol Interference죠? 간섭 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최소 대역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소 대역폭. 나이키스트 대역폭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PCM은 비트레이트 심볼 레이트이 똑같아.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64. 정답은 3번. 6번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나 밀리미터 파를 사용하는 다중 통신에 사용되는 중계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식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계하는 거는 무급전 중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위성 같은 데는 자, 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이건 직접 중계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6기가 올라오면은 4기가로 내려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중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 중간 주파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헤테로다인 중계라고 얘기해요. 헤테로다인. 그 다음에 요 헤테로다인 여기다가 또 뭐예요? 건파까지 들어가면은 이거는 건파 중계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재생 중계 방식이다. 그래서 요네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7번 100kbps 데이터율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16진 QAM 심벌 전송률은 얼마입니까? R N 비 자, 그래서 요거는 로그 2에 M, B. 여기서 심벌 전송률을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될까? 여기가 100, 16. 자, 정답은 얼마냐? 1번이 되겠지.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진 신호 ST에 대한 정화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무엇인가? 자, 이게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는 T에서 요거죠. 그래서 얘는 자, 요게 뭔가를 한번 잘 보자. 자, 먼저 콜딩했어요. 콜딩하면은 요렇게 된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프팅 한 거야. 시프팅. 얼마만큼? 치만큼. 치만큼 시프팅을. 자, 이게 폴딩하고 시프팅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게 답이다. 정답은 3번이다. 9번, 이진 ASK 신호의 전송 속도가 1200bps라면 보호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요거를 심볼 레이시라고도 얘기하지만 보드 레이시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B는 M분의 R. 자, 되겠습니까? 이진이니까 로그 2에 m r. 자, 이진이니까 로그 2에 2에다가 r은 1200. 자, 답은 1200 보드다.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어? 보드 레이시 뭐라고? 심볼 레이시야. 10번. 다음 중 펄스식 레이더를 널리 사용하는 이유는 자, 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이렇게 여기서 때리면 이게 이제 이거 맞고 다시 이렇게 오겠지. 오겠지? 자, 이게 펄스지. 자, 1번 출력 능률 올릴 수 있어. 2번 이게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지. 그러니까 2번은 틀렸지. 저주파 아니야. 3번 예민한 빔을 얻을 수 있어. 방위 분해능을 높게 할수 있다. 그렇지? 이게 이제 PPI 스코프 상에서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이렇게 두 대를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방위 불연행이라 그러지.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두 대가 이렇게 앞뒤로 찍혀야 되는 거야. 방위 불연행이 안 좋은 거는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야. 거리 불연행이 안 좋은 건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좋은 거다. 4번, 송신 펄스의 유지 시간 내에 반사 펄스를 수신할 수 있어. 상호 간섭이 없다.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DGP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이제 GPS에다가 기중국을 주면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응?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3번이 틀렸어. DGPS의 정확도는 100m? 아니야. 이거 오차 줄이려고 이걸 쓴 거다. 보자마자 3번이야. 그러면 이제 기준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 응? 오차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 알겠어? 이런 문제는 상식이야. 그러니까 기사 문제는 심오하게 풀면 안 돼. 가볍게 푸는 게 기사 문제야. 12번, 다음 중 GPS 이용해서 위치 측정 시 발생한 오차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GPS가 어떤 건지 잘알 거라고 믿고. 자, 1번, 위성에 탑재된 시계 오차 있으면 오차 생겨요. 맞아요. 궤도에 오차 있으면 당연히 오차 생겨요. 위성 몇 개로부터 신호 받아야 된다고 배웠어. 네 대로부터 신호 받아야 된다 그랬지. 맞았어. 3번, 온도 상승 오차는 해당이 없어요. 4번, 다중경로 동원이라는 오차.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터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빌딩 옆을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다중경로가 생겨서 오차 생길 수 있어. 전리층 통과하면서 오차 생길 수 있지. 대륙권 통과하면서 오차 생길 수 있지. 맞아요? 가볍게, 가볍게. 13번. 다음, GPS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P코드는 처음에는 군용이었지만 민간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P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 내비게이션 세트라이트 시스템. 요게 이제 GPS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미 해군 네이비 내비게이션 세트라이트 시스템이니까 유상항법 시스템이겠지. 군용이란 말이야. 원래 군 목적으로 쓰던 거를 민간도 쓸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아직도 군용 목적으로 쓰는 코드는 P 코드야. 민간한테 열어준 코드가 CA 코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군 애들만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도 자체적으로 위성 올리고, 유럽 애들도 자체적으로 위성 올리고, 일본 애들도 올리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응? 1번은 틀린 거죠? P코드는 군용에서만 쓰는 거예요. 2번, 민간은 CA. 군용 P코드, CA 10m. 그렇겠지? 이거는 군용은 이제 뭐 미사일, 뭐 유도, 뭐 관제 이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정밀도가 높아야 돼. 14번. 다음은 정례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반파 정례로의 맥동률은 121이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전파 정류 맥동률은 48.2 맞죠? 3번, 브릿지 단상 전파로 정례로는 중간 탭이 없다. 중간 탭이 없지, 아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돼.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제? 이게 돼. 에, 이게 브릿지지. 중간 대비 없잖아. 4번. 브릿지형 단상 전파 전기에 대해서 다이오드가 두 개니? 하나, 둘, 셋, 넷. 네 개 쓰이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를 잘 음미하셔야 돼. 기사는 누구나 다 합격하는 시험이야. 15. 단상 전파 전계로 해서 직류 출력 전류의 평균치를 측정하면 어떤 값이 얻어지냐. 예. 자, 우리가, 평균치. 이게 이제, DC지. 그래서 파이분의 VM이 반파라면은 두 배 한 게 이게 전파지. 맞아요. 전류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만 전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정답 3번. 16번. 다음 중 필터법을 이용한 외열 측정 시 필요하지 않은 구성 요소는 가볍게 하세요. 외율은 이게 외율을 구하는 공식이라면은 가볍게 하자 그랬어. 자, 이거는 LPF 가지고 요거는 HPF 가지고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주파 발진기는 신호를 발생해야 되니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쇄기는 신호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될 거고, 저역 통과 있어야 될 거고, 미분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 곰팡이, 발진기, 전력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17번. 다음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는 통과대역 밖에 존재하는 강력한 방해파가 통과대역 내 심항파의 방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 심항파가 F 아니라면은 요 방해파가 F2라면은, 그래서 이 심항파와 방해파가 짝짝꿍이 돼서 F1에 영향을 주면은 이거는 크로스 모듈레이션이라 그런다. 우리말로는 혼변조라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방해파, 이 방해파, 방해파, 방해파끼리 짝짝꿍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면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인터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호변조라고 돼요. 하여튼 여기 영향을 주는데 방해끼리 영향을 줄 거냐, 심항과 방해가 짝짝꿍해서 영향, 그 차이밖에 없어. 영향을 주는 건 똑같아. 알겠어?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 실제로. 자, 여기서는 뭐야, 혼변조. 혼변조지 뭐. 정답은 2번. 18번. 수신기의 전기적 특성 중 일정 출력을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의 성능은 안정도지? 여기 감도는 뭐야? 감도는 미약 전파 수신 능력을 감도라 그러나, 충실도는 원음 재생 능력, 선택도는 혼신 제거 능력, 안정도는 일정 출력 유지 능력이다.
이거를 수신계 4대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안정도. 19번 입력에 고주파 케이블을 사용한 수신기 감도를 출력 임피던스가 55음인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할 때 수신기 입력 단자에 연결한 방법은. 자,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55음인데 여기 수신기가 55음짜리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55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응? 임피던스 매칭이 되니까 그냥 직렬 연결하면 되겠지? 뭐 문제도 아니네 이거는. 정답은 1번. 자, 20번. 안테나 실효 인덕턴스가 2 마이크로엘리, 실효 정전 용량이 2 피코페럿일 때 이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는. 자,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 안테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C, L, R, 그래서 이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 응? 고유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 C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자, L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자, C는 2 곱하기 자, 여러분들이 피코가 10에 마이너스 얼마야? 12승이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한 요 정도가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